안녕하세요. 취미 영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맥 모델에서 나온 에반게리온 초기 언박싱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박스 아트부터 한번 보시고요. 발매가는 699위안입니다. 국내 소비자가는 좀 높게 책정된 감이 있습니다. 중국 쪽 사이트에서 구매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요. 박스 아트가 아주 멋지죠. 일러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측면에는 3D 렌더링 이미지로 꾸며져 있습니다. 중국 브랜드라 그런지 약간 고토부키아나 반다이의 그런 박스 아트와는 약간 느낌이 다르죠. 자, 파츠를 빠르게 보겠습니다. 프리페인티드 버전이라서 초기 메인 컬러는 이제 스프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빅스케일이라 그런지 아주 부품이 큼직큼직하고요. 자, 부품들을 빠르게 꺼내 보겠습니다. 디테일보다는 대략적으로 키트의 부피감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품이 많긴 한데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 도장도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맥 모델이 중국의 타미야라고 불릴 만큼 좀 정교하게 제품을 만들고 있는 제조사인데요. 에반게리온은 좀 의외의 제품이었죠. 근데 역시 맥 모델답게 깔끔하게 구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계속 볼까요? 보시는 부품은 LED 킷입니다. 보시는 붉은 봉은 카시우스에 찬 부품인데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사지 데칼이네요. 습식 데칼로 보이죠. 그리고 매뉴얼 한 권 들어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3D 데이터로 만들어진 그림들입니다. 얼른 조립을 해봐야 되는데 작업이 얼마나 걸릴까요? 기대가 됩니다. 한번 계속 매뉴얼을 살펴보겠습니다.